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도장 장호석 본부장이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왜 장도장인 거예요, 이게 별명? 그 스탬프가 매일 출석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네, 도장을 찍어서. 아, 매일 도장 찍어서. 네, 그런 뜻이 아닐까. 한번 여쭤보시면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한번 어떤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뜻이라고. 아, 그래요? 네. 아, 본인 닉네임을 어떤 분한테 물어보는군요. 저희 이제 한번 우리 또 그 자체 커뮤니티 있는 분이 계셔갖고 예. 한번 여쭤봤어요. 저도 궁금해서. 네. 그랬더니 그런 뜻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그렇군요. 말씀하셨습니다. 얘기가 되네요. 네. 자, 월요일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두려움으로도 이제 왜냐하면 아유 금요일 날도 투자로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선물 이제 한 30분도 채 안 남았는데 네. 선물은 네. 규모 있게 오르는군요. 네, 일단 예. 좋아 보입니다. 뭐 네. 지난주 한 주만 한번 좀 색깔을 좀 보면 네. 맵상으로 보게 되면 진짜 안 좋았죠 지난주에. 일단 뻘거네요. 예, 시뻘건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애플, 아마존 같은 것들이 7%씩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가지고 큰 놈들이 제일 뻘겋군요. 예, 아주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시장을 하락시켰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뭐 이 테크 쪽 빠지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가 빠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색깔이 예, 네. 약간 혼합돼 있기 때문에 네. 혼재수 양상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뉴스가 굉장히 많아갖고요. 일단은 예. 일단은 2분기 실적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딱 예. 499개가 발표했기 때문에 거의 끝났거든요. 예. 보게 되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은 30.2%가 마이너스 나서 일단 끝났고요. 에너지를 제외하면 23.5%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익을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이 82.6%로 4분기 평균 71%보다 잘 나왔지만 예. 어쨌거나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매출도 역시 8.7%가 마이너스 나면서 약간 안 좋은 모습 보였는데 그렇군요. 제가 보면은 사실은 이번 분기에 가장 안 좋은 분기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30.2% 8.7%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예상은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22.3%의 마이너스로 나면서 약간의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4분기로 가면 더 좋아지고요. 내년 1분기로 가면 플러스 전환한다는 플러스 전환하겠죠. 예, 그런 모습이 예. 나오기 때문에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일단은 뉴스를 좀 보게 되면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실험을 다시 한번 재개한다는 글쎄요. 예,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영국하고 어디서 한다더라. 뭐 다시 한다고. 예,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화이자 CEO인 엘버트 블라라는 분이 사실 연말에는 백신 공급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면 사실 백신에 대한 가능성을 또 한번 불러지피고 있는데요. 네. 이미 10억 달러 투자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좀 위험성이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불발되면 화이자 실적의 상당한 부분에 마이너스를 초래할 수 있는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종 인상실에는 4만 4천 명이 참가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소식은 너무나 많은데 그 암 홀딩스, ARM 홀딩스를 400억 달러 인수한다고 결정했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약 7% 정도 예, 그런 올라가는 급등하는 그런 엔비디아가, 모습이죠. 엔비디아가 얼마 좋으시겠어요, 장도장님? 제가요? 얼마 좋으시겠냐고요? 제가 예.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예, 엔비디아 그렇죠. 좋아한다. 엔비디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6.87% 오르고 있어요. 예. 암 홀딩스가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반도체 설계 라이선스 판매하는 업체인데 예. 상당히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규모의 M&A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 회사에 대한 창업자, 공동창업자죠. 영국에 있는 분이 상당히 지금 비판하면서 약간의 좀 뭐랄까요. 이 물이 흐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된다고 보고 있고요. 상당히 좀 약간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각국으로부터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멀지만 기본적으로 네. 된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이뮤노메딕스라고 하는 이제는 그 항암 물질을 만든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를 210억 달러 인수한 소식 전해지면서 이 주가가 현재 두 배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은 M&A 기사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일단은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오라클이 틱톡의 최종 인수 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는 M&A보다는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외되면서 주가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라클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언급을 좀 자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예의주시할 네.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은 엔비디아, 길러 사이언스, 오라클까지 약간 M&A에 대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이민호, 그런 모습이죠. 이민호 메딕스를 인수하겠다는 길리아드는 정작 장전 거래에서 1.56% 마이너스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민호 비싸다? 메딕스 예 그렇죠. 너무 비싼 가격이고요. 네. 사실은 또 아직까지 그렇게 이익이 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이거를 끌어안는 자체에 대해서 네.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한 1%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나머지 엔비디아, 오라클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네. 오늘은 장전의 분위기가 이제 좋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그 우리 장본부장님한테 빨리 나보고 나이키 운동화를 사줘라. 나이키요? 네. 에어맥스. 아 에어맥스요? 그때 네. 뭐 내가 사준다고 했는데 그 외에 안 사줘가지고 우리 장본부장이 삐졌다고 그러는데. 아 그건 아닙니다. 네? 저희가 그 최근에 나이키가 상당히 좀 네. 이슈가 많아갖고요. 네. 나이키 얘기할 때 조금씩 이렇게 예전에 아. 한번 말씀하신 게 아. 기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자, 내일은 제가 외부 미팅이 많아서 수요일 날 점심 때 저희 IFC 나이키 매장 오십시오. 아, 네. 아,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 네. 갑자기 내가 이렇게 공수표 남발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네. 갑자기 좀,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나이키 네. 에어맥스 95도 있고 뭐 90도 네. 있고 그러니까 네. 원하는 걸 사드리죠. 자, 네. 다음 뉴스. 그리고 아마존이 미국과 캐나다에 신규 직원 10만 명을 고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 상당히 예, 엄청난 규모의 직원을 이번에 채용했습니다. 다만 예. 풀타임도 있고 시간제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만 합쳐서 10만 명을 이번에 고용하니까 상당히 큰 폭의 좋은 일을 하시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예. 보게 되면 시간당 최저임금도 15달러를 주겠다라고 예. 발표하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예. 그 따님께서 아마존 쪽에 저희 들어가기 쉬운가 봐요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뭐 그 보시는 작업하는 아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는데 뭐 10만 명씩 다 뽑네. 이런 위에 일을 많이 하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예. 일거리가 증가했다는 것이고. 이게 또 매출을 이어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네.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오늘은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지난주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그림인데 그 주식형 펀드, 주식형 ETF에 대한 자금이 빠지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예. 밑에 쪽에 있는 게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US 에쿼티의 모습이 한 50억 달러 정도가 빠지는 모습을 지난 9월 2일 날 예. 보여줬습니다. 근데 9월 9일 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자금 유입되는 현상을 보였거든요. 네. 10억 달러 정도. 어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을 계속 팔았는데 예. 처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장이 급락할 때 예. ETF 자금이 들어온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약간의 바닥에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때는 사실은 파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ETF의 흐름을 봐도 약간의 좀 담는 모습 그런 게 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예.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예,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S&P 500 연중으로 보게 되면요. 현재 3.78% 플러스인데 만약에 팡을 빼면 여기서 팡이라는 건 뭐냐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인데요. 예. 이것들을 빼면 5% 마이너스 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면서 예. 어쨌거나 올라온 거에 상당히 일조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예. 또 빠지는 것도 일조했지만 결국에는 이 종목이 없이는 예. 시장이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기에 일장일단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들 종목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을 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이제 그 올해 처음으로요. S&P 500 지수와 가치주의 모습이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는 모습 S&P 500 지수에서 꺾이는 게 위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러네요. 예, 치고 올라가는 게 가치주인데 예. 처음으로 다물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쉬고 있는 가치주가 올라간다는 그런 모습인데 악어 입을 크게 예, 오므리고 그렇죠. 있네요. 크게 벌어졌다가 지금 닫히는 모습인데 예.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가치주라고 하면 벅시 SA, 금융주, 에너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 여기 약간의 그 항공주, 뭐 예. 크루즈 카지노까지 같이 들어와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다물어지는 것인지 예, 또 하다가 말 것인지 관심이 큰데요. 지금 가장 극도로 벌어진 상태에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 지켜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 가치주에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많은 예. 분들이.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치주는 일단은 대장주는 벅시에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주, 은행주. 에너지 예, 이런 예. 것들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손이 안 가는 종목이라서 예. 특히 금융주 같은 거 되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금융주가 약간 무거워서 저도 좀 그런지 안 좋아요. 예, 네. 무거워서 그런지 안 좋아하시는데 일단은 만약에 가치주가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민감주 대표적인 금융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도 제 관심 종목 중에 미국 주식 말고 한국 주식 관심 종목 한번 내가 방송에도 얘기했거든요. 네. 맨 위에 우리나라의 내가 제가 생각하는 진짜 가치주 그러니까 이 한 종목은 현금성 자산보다도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네. 두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두 종목을 딱 유심히 해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네. 몇 달을 네. 움직이면 내가 따라 산다. 근데 최근에 네. 그 전 그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이 10% 이상 올랐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따라 샀어요. 네. 아. 네. 바로 그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쪽으로 관심이 큰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예탁 결제 현황을 보게 되면 상위 랭크에 된 가치주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가치주 간다 그러면 네. 뭘 살지 모르시는 같은 네. 느낌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스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S&P 500 추종 ETF에 네. V를 붙이면 스파이 V라고 하는 예. ETF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포함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거기에 보게 되면 프록턴 갬블도 있고요. 존슨앤존슨 예. 같은 기업들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글쎄 얼마나 답을 할지 모르겠지만 가치주가 이렇게 갈 정도까지 하려고 그러면 늘 얘기할 때 백신이 나와줘야 되는데 백신이 여전히 뜨거운 경쟁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여전히 그 임상 3상에는 9개 회사가 지금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3상에 9개. 네, 3상에 9개. 와. 2상에 18개. 1상에 29개. 와. 아직 뭐 기초 단계는 142개인데 지금 여기 9개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저 말씀드렸던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모더나 그다음에 화이자 이런 것들 포함돼 있는데 네. 아직까지 승인된 건 하나도 없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러시아의 그 스푸트니크 V라고 하는 거는 아예 제외시켰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중국 거는요. 아직까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중국까지 될지 근데 중국 거는 아침에 제가 영문 뉴스를 봤더니 상당히 효용이 있다라는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예, 그래서 뭐 그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일단은 부작용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한번 어떤 좀 기사를 한번 제가 모아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를 봤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기사가 나온 거 급하게 나온 거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장 시작을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장 본부장님 신발 사준다 해서 그랬는지 제가 이름은 못 봤는데 어떤 분 10만 원 슈퍼챗을 쏘셨네요. 저걸로 사는 건 아니에요. 제 돈으로 샀어요. 네. 지금 뭐 나이키만 좀 말씀을 드리면 나이키가 사실은 그 코로나 때 네. 90% 매장이 닫았죠. 닫았습니다. 닫았다가 네. 지금 오히려 90% 이상이 다시 리오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그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서 네. 핫합니다. 최근에 핫한데 네. 그 중심에 있는 그 모델이 그 네. 브랜드가 에어맥스라는 곳. 알았어요. 아니, 저 예. 네. 그게 이제 뭐 상당히 잘 팔린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알았다니까. 기사 나온 것들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일단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지금 6% 오른다 그러는데요. 그, 지금 고점 대비 한 18%가 내려와 있는데, 예. 예, 상당히 좀 예, 그런 추세를 돌릴 만한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이 암홀딩스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 일단은 그런가 봐요. 좋게 보고 있고 아마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렇게 실적이 나오거나 이런 이벤트가 있는 다음에 아마 상당 부분 목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에 가셔갖고 네. 한번 보시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니까요. 나중에 네. 한번 꼭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네. 사실은 이뮤노메디스라고 하는 요 기업은 정말 잘 모르는 기업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러드 사이언스가 일단은 21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하면서 주식을 지금 주당 88달러니까요. 예. 지금 정확히 두 배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예. 요거는 한번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장전 거래 105.75% 올랐어요. 그렇죠. 거의 꽉 찬 가격까지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걸 보유하시면 상당히 좀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당연히 일단은 지금 뭐 오라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반된 모습이죠. 오라클은 8.7%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은 배제가 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빠지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 많이 빠지지 않을 거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자는 뭐 연말이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화이자가 쓴 돈이 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15억 달러 투자했기 때문에 예. 반드시 나와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드려보고요.
쭉 넘겨서 아, 니콜라 소식이 있는데 니콜라 그래요 니콜라가 네, 니콜라가 지금, 예. 네. 아, 니콜라가 상당 부분 제가 주말 토요일 날 제일 질문이 많이 받은 기업이거든요 니콜라 네. 일단은 그 공매도 리포트가 나와주면 상당히 어려운 모습인데 네. 오늘 장 초반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 장 초반에는 한 10% 이상의 하락을 보였어요 지금 많이 붙었네요 예, 많이 붙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면 한 4일 만에 절반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회사 측에서는 이게 아니다 사실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워낙 아주 그 자세하게 지금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판매 자체가 예약 판매였죠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가 많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예. 니콜라에 대한 뉴스플로우는 아침에도 했고 저도 워낙 관심이 많아서요 쭉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테슬라가 상장이 언제죠? 테슬라 상장. 테슬라 상장한 2010년. 초기에도 예, 초기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예, 거예요. 예. 이거 사기고 뭐 제 일론 머스크 제 좀 약간 똘끼 있고 뭐 에? 그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럴 때마다 던졌는데 천추의 한이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아 이건 테슬라는 테슬라와 니콜라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때 기억이 나실 거 아니에요 장 본부장님께서 기억나죠 아니면 굳이 뭐 상장 초기까지 갈 필요가 없고 예. 2017년에는 모건스탠리에서 그때 한 200달러 넘어가는 주가였는데 10달러짜리 주식이다 이건 형편없는 주식이다 모건스탠리가? 예, 모건스탠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미국, 지금이야 좋아하지만 미국 1, 2위 한다는 증권회사에서?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전 정확히 그 보고서를 기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런 허풍이다라는 예. 정도 그리고 이 전기차에 대한 미래를 예. 굳이 테슬라가 이끌어갈 것이냐라는 의구심 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는 10달러가 거의 제로라는 뜻의 10달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예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죠. 평가할 정도로 그건 불과 3년 전에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게 테슬라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니콜라를 제가 이제 워낙 많은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예. 찾아봤더니 원래 어차피 니콜라에 대한 그 현재 예약 판매가 없다는 부분들 있어도 뭔가 약간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은 이미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그 부분은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부터 내년도에 독일에 있는 울룸 지역에다가 시설을 만들어 생산한다는 게 이미 전해진 소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뭐 예. 이거를 니콜라를 지금 차가 판매된다든지 아니면 돈을 잘 벌어서 그 매수한 분은 없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거를 과거에 테슬라의 초기 모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적어도 지금보다는 3년 정도까지는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여기서 이 니콜라 때문에 지금 반짝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뭐냐면 순수하게 그냥 한 번에 뭔가 큰 수익을 바라면서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이 아닌가 예. 집중 투자하신 거죠. 예.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예 몰빵을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아는 예. 지인분 중에 그런 투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니콜라도 역시 테슬라처럼 겪어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한 7년을 고생했거든요. 예. 7년 후에 지금 빛을 발한 건데 그러면 니콜라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제 출발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일단은 이런 소식이 전해지더라도 어차피 지금 꿈과 희망밖에 없는 회사니까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2분기에 손실이 천억입니다. 천억 원. 예. 한국도 천억 원이니까 예. 이제 뭐 솔직한 얘기로 그냥 제로라고 생각하시고 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9개를 보유한 종목이 있는 거에 하나 추가하는 종목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테슬라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 테슬라가 제가 이제 정확히 얼마에 상장이 됐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뭐 수십 배 오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올해만 1000%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올해만 1000% 10배 예, 10배니까. 예, 10배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차라리 저런 이제 새내기 주식이잖아요. 저게 또 스펙 합병해서 올라온 거니까. 네. 차라리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차피 저거 다 검증된 이후에도 엄청 올라간다. 그죠? 그렇죠. 아, 테슬라 올해 뭐 잘 팔린다는 소식 들린 다음에도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몇 배씩 올랐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몇 배 먹으면 됐지. 맞습니다. 예. 아니 뭐 고기를 뭐 머리부터 꼬리까지 뭐 다 발라 먹어야 되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테슬라도 이익이 수반되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예. 현금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는 안 올라가기 때문에 예. 원래 그 김 프로님 말씀대로 치면 니콜라 같은 주식도 뭔가 숫자가 만들어지면 예.
그때 들어가는 게 맞긴 맞죠. 아, 적어도 예, 돌아다니는 거 보고. 예, 맞습니다. 어, 뭐 저 고속도로 봤더니 니콜라도 예, 보인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아, 우리 예. 저 강남에 갔더니 뭐 어디 서울에 갔더니 뭐 테슬라 몇 대 돌아 그러고 나서도 예. 수십 배 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배절하는 그 차 있지 않습니까? 트럭 예. 그것도 지금 뭐 기본적으로 아예 나와 있는 차니까 예. 물론 이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어떤 분은 또 예. 언덕에서 굴렸다는 분도 계시는데 예. 하여간 그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심하게 뻥이 아닌 것 같고 약간의 좀 꿈과 희망만 있는 회사인데 네. 중요한 거는 시점이 중요한 건 시점을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보다는 뭔가 그렇지. 좀 예, 처음에 뭔가 생길 때 그렇죠. 들어가시는 게 안전한 건데 네. 조금 성급했죠 많은 분들이 네. 성급하다 보니까 지금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네. 지금 15위 랭킹 15위니까 많이 보유한 주식 어쨌거나 적지 않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를 완전히 아니다라고 보기보다는 테슬라 초기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죠. 네. 그런 차에서 좀 완전 초기 그러니까 비상장 상태에서 진짜 액면가로 사든가 아니면 좀 약간 좀 이제 확인하고 사든가. 그렇죠. 지금 좀 어중 찌는 거죠, 지금 현재 네. 약간. 그런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GM이 얼마 전에 서로 협업을 하면서 주식도 일부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본다 그러면 전혀 엉뚱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GM이. 예. 오늘 아마 제가 보기에 오늘 그 하락폭을 좁히면서 오늘은 반등 시도를 예. 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작돌 타시는구나. 예.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의외로 지금 예전에 그런 만약 루신 커피 같은 예를 들면 상당 부분 공매도가 늘어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니콜라는 공매도가 오히려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줄어요? 예,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처져 있는 공매도에 대한 물량을 보유한 어떤 리서치 회사가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나중에 좀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랜만에 오릅니다. 예, 오랜만에 중립에서 매수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원래 이제 DRAM 낸드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상당히 우려를 네. 많이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많이 회복될 거라고 보면서 골드만삭스가 아, 정말 이런 건 좋은 소식이죠. 목표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거는 골드만삭스 의견이기 때문에 예. 상당 부분 시장에 좋은 효과를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쭉 내리고요. 여기 하나 보시면 MGM 리조트 소식이 나왔는데요. 카지노 업체가 나왔는데 예, 제가 딱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네. 이제 카지노 업체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일상으로 복귀된 기대감이 있죠. 백신이 만들어지면 기대감이 있는데 기대감이 있어도 상당 부분 안 간다고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예. 비행기를 안 탄다든지 크루즈를 안 탄다든지 예. 좁은 카지노에 가지 않는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 백신이 완벽하게 만들어져갖고 뭔가 좀 맞았는데 후유증도 없고 어떤 부작용도 없고 그렇게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2년 정도 지나면 회복이 되는 어떤 그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것도 역시 회복되는 걸 보시면 들어가라라는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치주가 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건 어머니 얘기하면 가치주가 아닙니다. 네. 카지노 회사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특히 그 일단은 올라간 이유는 최근에 마카오 쪽에서 다시 한번 그 매장이 열리면서 올라간 건데 네. 예, 마카오만 되는 게 아니고 미국도 같이 매출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글로벌리 말이에요. 예. 저 바이오나 제약 회사 중에 독감 백신 만드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장 본부장님. 저 오늘 독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족들이 저한테 계속 문자 보내서 빨리 독감 백신 맞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 중에서요? 예. 안 맞을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올해는 무조건 맞을 거예요, 제가. 왜냐면 올해 11월에 만약에 독감 걸려 버리면은 제가 이게 코로나19인지 독감인지 헷갈려가지고 방송에도 지장 주니까. 지금 국내 3천만 개 정도는 확보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독감 백신, 오히려 코로나 백신보다 독감 백신이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여쭤보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글쎄요, 독감 백신은 잘 모르겠고. 예. 독감 백신. 예,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 이 백신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예. 독감도 그, 걸릴 확률이 한 절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맞아도. 그렇죠. 예. 맞아도 예. 완벽하게, 예. 완벽하게 예방이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일단 그 백신에 대한 무작정 맹신도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네. 글쎄 어떤 회사인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혹시 아시는 예.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아니 장모분이 예. 꼭 맞으시라는 거예요?
저도 맞아요. 저는 꼭 맞으세요. 예, 늘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렇게 나와서 할 일이 많아갖고요. 저희 네. 감기 걸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서 오늘 한번 주인공 종목들 네. 장진에 한번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가장 핫한 오늘 종목인데요. 네. 7.7%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예,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좀 빠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은 아니지만 아마 장이 끝나고 나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IB가 상당 부분 나올 거기 때문에 아, 증권회사에서 예,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좀 잘 보시면 현재 7.84 올랐네요. 현재 예, 7점, 예,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라클은 약간 좀 애매모호한데요. 7%가 올라가 왜냐하면 이제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할지를 좀 봐야 되는데 중국이 썩 반겨하는 모습이 아니라서 네. 일단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호재로 인식해서 7.26%가 올라가는데 요거는 좀 봐야겠다. 특히 이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월마트가 전 된다고 봤는데 네. 지금 어쨌거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약간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니콜라하고 예, 니콜라는 4.61%가 빠지는 그런 모습. 다시 좀 벌리네요. 예, 약간 지금까지 예, 4일 동안 그럼 45%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했던 길런 사이언스까지 보고 장 출발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길런 사이언스 아직까지 지금 프리마켓이 시작했네요. 장이 시작했고요. 장이 시작했네요. 예, 프리마켓 예. 없이 장 시작해서 길런 사이언스는 예, 약세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게 되면 예 지수가 들어왔는데요. S&P 500 다 1% 다우만 예 조금 뭐 0.6% 그리고 이제 오늘은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오르네요. 나스닥이 1.4% 이상 올라가는 네.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끌고 가는 거는 뭐 엔비디아, 네, 오라클 이런 네. 기업들이 끌고 가지 않을까. 마이크론도 오르는가 봐요. 예, 마이크론도 역시 심볼을 보겠습니다. 한번.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랜만에 5.42%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전반적으로 다 나스닥의 시장을 이끌어갈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상승세는 유지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특히 M&A가 나오는 날은 예, 시장의 상당 부분 호재로 반영시켜갖고 예. 올라가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M&A가 세 건이나 있기 때문에 예. 웬만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하락을 돌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미 10% 이상 하락한 다음에 올라가는 거라서 네. 제법 오늘 하루 정도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애플, 테슬라 모두 2%대 상승세가 네.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니까 편하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니콜라만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도 거의 2%대 오르고. 예, 아마존은 뭐. 예. 예. 오늘 기술주가 좋네요. 일단 예. 뭐 10% 정도 적절하게 조정을 받았고요. 특히 예. 이제 아마존은 이미 신규 직원 채용이라는 호재가 또 있고 예. 또 엔비디아부터 오라클까지 지금 대부분 다 나스닥 종목들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예. 빅5조까지 다 지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이번 주에 그 화요일 날 수요일 날 FOMC 미팅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 예. 물론 이제 수요일 날 나오겠지만 뭐 특별히 많은 분들이 시장이 어떤 뭐 빠질 만한 내용을 얘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 이번 주는 적어도 큰 악재가 없지 않냐는 그 전망이 많았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올해부터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벌써? 네. 아, 근데 장 시작할 때 끝나려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네. 항상 어색해. 그렇죠. 네,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네. 그 이제 시장을 조금 보시면서 매매하실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시작하고 빠지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예. 네. 또 여러분들 매매하실 분들은 집중하시고 그렇죠. 또 건강을 위해서 일찍도 취침에 드셔야 되니까 생각 같아서는 계속 엔비디아도 눌러보고 뭐 예? 테슬라도 눌러보고 니콜라는 얼마나 또 빠지나도 보고 싶은데 요 정도 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이 오늘도 고생해 주셨습니다. 내일 모레 약속한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